아래를 이용해서 필라테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리를 옆으로 가서 서셔서 그대로 뒤돌아서 다리를 등질 거고요. 양손으로 바닥 찍고 오른 다리를 뒤로 뻗어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해볼게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만들어주시고 어깨 끌어내리신 다음 천천히 물땅 이제 힙이 뒤로 빠지지 않게 엉덩이 앞쪽으로 고정시켜 주실 거고요. 그대로 양손 바닥, 바닥 짚을 거예요. 손바닥으로 바닥 짚는 것도 괜찮고 손목이 아프실 분들은 손바닥을 약간 세워서 삼각대처럼 만들어 볼게요. 두 발의 정고 두 번째 발가락 정면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른발을 천천히 뒤로 보내셔서 다리를 위로 올릴게요. 오른무릎, 왼무릎 전부 다 편해 보이실 거고요.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에너지를 계속 뒤로 밀어내려 가세요.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천천히 허벅지 전체적으로 발을 쓸어내 주실 거고요. 왼쪽 다리는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거 느끼고 오른쪽 다리는 앞쪽 허벅지가 늘어나는 거 느껴주세요. 이때 어깨는 끌어내리셔서 가슴은 계속 펴져 있을 수 있게 다시 마시고 살짝 앞으로 왔다가 다시 내쉬면서 둘. 이때 등이 너무 말려있지 않게 가슴을 앞으로 뽑아내주세요. 다시 마셨다가 셋 마시고 넷 밀어내주고요. 아랫배랑 허벅지가 가까워져요. 마지막 다섯 최대한 밀어내시고 무릎이 완전히 펴주시는 분들은 이제 발등을 들어 올릴 거예요. 들어 올린 종아리 조금 더 늘려주세요. 하나 그대로 천천히 왼발바닥 바닥으로 내려놓고 오른쪽 다리 천천히 가지고 오셔서 무릎 접고 발바닥 바닥으로 허벅지 안쪽 돌리신 다음 지성 허벅지 사이 바라봐 주실 거고요. 그대로 뒤꿈치로 바닥 밀어내면서 아랫배 끌어올리고 마지막에 지성 정면 바라보세요.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롤다운 이렇게도 허벅지에서 단단하게 힘 주실 거고요. 왼 다리 천천히 뒤로 보내볼게요. 두 무릎 다 편해주시고 오른쪽 허벅지 뒤쪽, 왼쪽 허벅지 앞쪽 늘리면서 내쉬는 호흡에 다리 뒤로 밀어냅니다. 어깨 한 번 더 끌어내려주시고요. 마셨다가 둘. 체중이 올라가 있는 다리보다는 버티는 발바닥 쪽으로 보내주세요. 마시고 오른쪽 엉덩이를 조금 더 뒤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네 두 번 더 갈게요. 하나 마지막 둘 그대로 오른쪽 발바닥 들어올리셔서 플렉스 종아리 좀 더 늘리고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바닥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왼무릎 구부리셔서 제자리로 다운 그대로 등 한번 둥글게 말아주시고 허벅지 안쪽 조이면서 롤업으로 마지막에 시선 정면 바라볼게요. 이제는 발을 등지고 서실 거고요. 오른쪽 발가락을 꺾어서 발을 위에다가 올려놓으세요. 발을 약간 밀어낼 것처럼 그리고 왼발은 한 걸음 크게 앞으로 가셔서 준비해 주실 거고요. 양손은 골반 위에서 올리고 고관절을 살짝 접어서 상체 앞으로 기울이세요. 이때 등이 둥글게 말려있지 않게 지성은 정면 바라보시고요. 왼무릎 살짝 구부리셔서 관절에 힘 풀고 무릎이 발등 위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보세요. 왼발 두 번째 발가락 정면, 무릎도 정면, 골반도 정면으로 맞춰주시고 천천히 앉으러 가볼 거예요.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앉았다가 왼쪽 발바닥 힘으로 천천히 올라가기. 그래서 불안정한 지면에서 버틸 수 있게 중둔근 힘이 계속 주고 있을 거고요. 다시 마시면서 다운, 내쉬면서 업. 이때 오른발은 그냥 발을 발가락으로 짚고 있는다는 느낌 주시고요. 계속 왼발바닥 힘으로 일어나 볼게요. 넷, 다음 올라가주고 상체 앞으로 기울이면서 내려갔다가 엉덩이 끌어올리면서 다섯
일어날 때도 옆으로 다 펴진 않을 거예요. 약간 구부린 상태 유지했을 때 둥근 힘 최대한으로 쓰고요. 다시 앉았다가 업. 일곱, 꼬리 엉덩 유지하면서 업. 여덟, 엉덩 뒤로 빼주고 업. 아홉, 발바닥 뒤꿈치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힘 골고루 쓰면서 두 개 더 가볼게요. 하나, 마지막, 둘입니다. 그대로 다리 천천히 내려놓고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왼다리 툴툴 털어내 주실 거고요. 오른발 다시 뒤로 보내셔서 발가락으로 발을 살짝 짚어주세요. 오른다리 두 번째 발가락 정면으로 만들어주시고 오른쪽 무릎 살짝 구부려 볼게요. 이때 왼쪽 골반 이렇게 뒤로 열려있지 않게 골반 닫아내시고 우선 정면 바라볼게요. 마시면서 엉덩이 뒤로 보내면서 앉았다가 그럼 최대한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면서 고관절 뒤로 보내고 다시 고관절 앞으로 밀 거예요. 다섯, 여섯,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게 복부는 끌어올리시고 일곱, 여덟, 아홉, 두 번 더 아홉, 올라가주고 오른쪽 둥근 쓰면서 그대로 두 다리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그대로 뒤돌아서 발을 바라보고 서실 거고요. 엉덩이 스트레칭 한번 할 거예요. 오른다리 양반다리로 무릎 접어서 올려주시고 그대로 왼쪽 뒤꿈치 까치발 들어올리셔서 키 맞춰주세요. 양손바닥으로 발을 짚고 상체 아래로 내려갈게요. 키가 크신 분들은 뒤꿈치를 이제 서서히 아래로 내려서 엉덩이 최대한으로 늘려주세요. 네. 그대로 상체 천천히 세우셔서 다리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반대쪽 올라가 볼게요. 까치발 들어 올리셔서 양반다리 올려주시고 양손으로 발을 짚고 내려가신 다음 오른쪽 뒤꿈치 아래로 땅. 그대로 상체 천천히 세워주셔서 왼다리 아래로 내려놓습니다.